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난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거리로 나가서 화려하고 번쩍이는 조명 안에서 장식하는 트리를 보면서 기뻐했던 그런 감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죠. 연인들은 함께 모여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졌던 지난날에 이 성탄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탄절이 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바라보는, 기억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이 공휴일으로서 명절로서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는 내실 있게 가족끼리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성탄절이 된다면 이 성탄절은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아닐까, 이렇게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찬양이 성탄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쁜 일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잉태하였지만, 당신은 동분사회 아닙니까?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과 모욕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생각해야 되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 어떡할까? 그 돌을 맞아 죽는 자신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많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정신적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심각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100km 떨어진 사촌 엘리사벳의 집으로 마리아는 걸어 도착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육신으로는 매우 지쳐 있는 상황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면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의 문도 막힌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그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엘리사벳이라는 성숙한 신앙인의 격려를 받게 하심으로 마리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 주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육신의 지침 속에 오늘 엘리사벳이라는 성숙한 믿음의 인물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드디어 신앙의 확고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멘. 이게 신앙이란. 오늘 엘리사벳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확신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 예술에 드디어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예술에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위로를 받으니까 드디어 막혀있던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오늘 귀한 찬양을 46절 4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내 태중에 있는 구주를 내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라고 마리아가 힘있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을까? 육신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성탄을 기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행복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찬양의 이유를 말하기를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적의 비전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영혼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리로다. 아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천사를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변방에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결혼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 산다는 것은 매우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목수를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비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여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 속에 담겨있다라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안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환경은 그대로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놓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여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만세에 기억되는 존귀한 신분 메시아의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 얼마나 찬양이 기뻐 감사하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성도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 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는 어려움의 순간인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신다는 사실, 나를 기억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마리아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변방의 한 여인을 누가 기억하고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비천함을 돌보시는구나 하면서 그의 마음에 찬양의 음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오늘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49절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쩌면 마리아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엄청난 고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나를 통하여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와, 하나님 큰 일을 내게 이루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생각하며 마리아는 찬양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일은 내게 시험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는데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하니까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큰 일이 있습니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힘들게 함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부재복이 있어요. 커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요, 오늘 마리아는 그 큰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큰 일 아닙니까? 그러한 큰 일 또한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는 일도 큰 일이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축교로 데리고 와서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모든 일도 큰 일인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해은행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또 동해은행교회를 관리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축복하는 일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 그 일이 큰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저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세상은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긍휼을 보여주시는데, 그 긍휼은 5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세상과 다른 모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그의 팔로 힘을 보인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한다. 주님의 긍휼 말씀에 순종한다. 안 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기꺼이 해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도록, 사탄마귀를 물리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긍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은혜와 긍휼로 일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대우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인의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나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베푸신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라고 말했어요. 이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권세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53절에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시고 내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주리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성탄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4절, 5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아주 변방의 한 여인에 불과한데, 그가 바라보는 신앙의 통찰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개인의 은혜에서 민족의 은혜를 돌아보고 온 인류의 구원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마리아의 이 신앙의 해박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와, 이 마리아가 한 동네, 아주 찌그러져가는 못사는 동네 한 여인에 불과한데, 그의
영성은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영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를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비극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말씀 드렸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신다면 그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가 정말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구분하여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주 앞에서 나 하나도 몰라 이러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에게 기억하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일을 메시아의 성취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및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게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은혜에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축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이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이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부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동일하게 내게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코 없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당대뿐 아니라 후대로 또 심지어는 수많은 대를 흘러 자녀들 손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이 믿음의 약속이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임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니까 마리아는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아봐 주셨구나. 아멘. 비천한 나를 돌아봐 주셨구나.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소중히 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마리아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통하여 행하시는 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결코 자기의 힘, 자기가 이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오늘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큰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탄의 메시지와 함께 내게 이루어가야 할 큰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할 때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내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탄 주일날 우리는 현대 문화는 우리 미소를 빼앗아갑니다. 이 현대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찬양하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유행가가 나와요. 내가 기뻐하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현대적인 힘 아닙니까? 이 힘이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현대의 힘이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를 때에 위축되면 안 된다. 오늘 말에는 어떤 환경에도 위축되지 않았어.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환경 아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위축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대 어떤 힘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나는 일평생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